근데 결국 마치 스포츠는 밸런스가 완벽해요. 네, 상체는 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끝나 있을 그런 조합들이고, 그걸 애쉬 바드가 초반에 니신과 함께 게임 초반을 좀 담당해 주겠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픽들입니다.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팀리퀴드가 이전 경기에 바로 그 1레벨 전략을 통해서 이득을 상당히 많이 챙겨왔거든요. 네. 그래서 1레벨 전략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만났어요 일단. 근데 이게 괜찮은가요? 죽었는데요. 여기 상품을 팀리퀴드 고어 장전. 와 이거 대기 타고 있다가 이거 브루스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무조건 살긴 하는데 스펠 관련이죠. 네. 빠지기 빠지죠 이런 식으로. 와 이거 1레벨에 제가 할 거 하고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내가 계속 찾아줄게. 고어장전 두 명에게 고어장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고어장전 고어장전 완전 상대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바드가 바드가 여기가 물린다고요. 잠깐만요. 많이 아픈데요. 잠깐만요. 미션이 명동하면 잠깐만요. 와 팀 리퀴드 게임을 이렇게 터뜨릴 줄도 아는 팀이었나요? 와 초반 교전 능력이나 미션 또 아파요. 또 전멸 빠졌고요. 적군화에 묻었어요. 전멸만 빠질 게 아니고 당할 뻔했습니다만 일단 탈출. 관문 갱킹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세 명이서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나요? 이거 판테온의 커버 때문에. 와 판테온 때문에 2대 3이 3이 밀려요. 물러나라 막 외치고 있죠 코어 장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와 젠슨 그리고 세나의 지점 얼마나 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탑을 노려보는데 일단 전멸 없긴 합니다. 전멸 없긴 한데 데미지가 있나요? 데미지가 발로 찾고 임팩트를 결국 연계는 완벽해요. 잡아냈네요. 연계가 원거리 걸리긴 했어요. 세이브 하긴 했는데 그런데 결국 본인의 몸을 희생하면서 일단 막았고요. 그렇죠. 근데 밀렸어요? 또 밀렸어요. 2대1로? 아니 젠슨이 지금 리신 잡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리신도 결국은 채우고 그럼 아래쪽에서 젠슨이 팀 리퀴드 계속 기세를 타고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또 세 명이 이동했는데 이거 근데 쉔이 죽어도요 그냥 안 죽나요? 이렇게까지 진짜 다 퍼부어서 잡긴 잡았어요. 대놓고 2차를 치고 있는데요. 저런 플레이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죠. 물립니다. 와 절반 사라졌고요. 게임이 죽었죠. 택티컬 마무리. 아 다 나오는데 와 이거 코어 장들 이쪽 따로 가는데 임팩트도 참 임팩트 왔어요.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쉔의 존재 때문이거든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마무리가 생기니까요. 한테 궁 날아와요. 날아와요. 나온 거 잡아먹고 사이에 껴 있습니다. 포장전이 결국은 이렇게 힘이 아니거든요. 아 이거 브루스가 22분 만에 이거 또 갑니다. 역시 도발에 이어서 포장전이 마무리. 포장전 405 게임 끝낼 생각인 것 같거든요. 수정 화살을 꽂긴 꽂았습니다. 다음에 뭘 넣을 수 있나요? 일단 디저트에서 빠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장전을 반격감? 카사딘이 다 쓸어 먹으면 먹을 수 있나요? 카사딘이? 일단 하나. 근데 상대가 좀 세긴 세요. 그리고 얼리고 이거 코장을 카사딘 드세요. 아 타이밍이 놓였어요. 아니 잡았어요. 마무리했어요. 먹어주세요. 제가 밀어내는 거죠. 이번엔 어떤가요? 발로 차고 젠스 쪽에 포커스를 맞춰봤는데 일단 먹을 수 있나요? 먹긴 먹었어요. 근데 코알라가 이렇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애쉬 죽었어요. 아 나머지 문제 커지네요.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게 카사딘이 전장에 없어 그냥 답이 없는데 지금 뒤늦게 와도 카사딘이 사이에 완전히 중간부적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나요? 바라보는 거 외엔 그리고 결국은 오발 전멸 미션도 이렇게 끊깁니다. 에이스를 띄우는 팀 리퀴드. 팀 리퀴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다음 경기 G2를 응원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막아내긴 힘든데 브루스가 올라왔고 다 따로따로 끊기고 있거든요. 결국 브루스까지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이젠 아예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한 명을 얼려도 나머지 선수는 계속 포커싱이 되고 있습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바드가 마무리가 됐었고요. 네. 세나가 바로 애쉬를 잡으면서 전장을 정리해버렸죠. 와 판테온 딜량이 릴리아보다 높았네요. 와 대단합니다.